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원래는 제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. 이제 글로벌 서버 처음 시작하면 이제 스태프 가챠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,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이건 꼭 뽑으세요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, 하필 끝나게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,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쭉 훑을 거 아니에요? 쭉 훑어봤는데, 이걸 글로벌 서버에서도 하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, 전에 제가 일본 서버에서도 계속 했었던 사인 UR 가차라고, 제가 거기에 1250개를 썼는데, 결국엔 안 나왔어요. 이것도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사인 UR 가차 리벤지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. 전에 했던 걸로 기존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해볼 예정이고요. 이제 오늘 할 건요. 아, 로딩이 좀 기네. 네. 오늘 할 건요. 가장 먼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발렌타인데이 파트 2 한정 모집을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UR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하고 요우 이렇게 두 장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SSR 같은 경우에는 리코 그리고 루비. 나머지 카난, 하나마루, 요시코, 마리, 치카는 SR로 수록이 되어 있고, SR 이상의 카드들은 전부 다 시리즈 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확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, UR이 나왔을 때 확률적으로 이제 사인 UR이 나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전에 올렸던 것처럼 250개가 아닌 500개를 전부 다 투자할 겁니다, 지금. 그렇게 되면 110회가 되겠죠? 110회가 되겠고, UR도 두 장이 일단 확정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. 과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자, 첫 번째 11회 가겠습니다. 자, 레어 11장이 나왔는데, 아까 봤을 때 SR 한장 어디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9장 시리즈 보는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UR 제외하고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SR로는 네, 치카 먼저 획득했고요. 다음 바로 갈게요. 다음 시 오케이. SSR 한장 좋습니다. SR도 한장더 얻었고요. 네, 흐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SSR은 루비, SR은 카난입니다. 네. 오, SR 한장더 추가. 카난 두 장이네요. 네, 좋습니다. 일단 SR은 아까 보여줬지, 카난이 되고요. 이제 SSR 같은 경우에는 루비입니다. 리듬 아이콘 21개마다 25% 확률로 체력을 4 올려주는 회복 효과 카드가 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지금 흐름 좋아요, 지금. 네, 한번더 가겠습니다. 자, SR 두 장. 네, 좋습니다. SR 두 장. 카난 세 장째. 카난 세 장째. 카난 네. 아, 이게 SR이 다섯 장이다 보니까 20%란 말이야. 그, SR 내에서도. 근데, 지금 카난만 네 장인데요. 카난만 네 장. 네, 계속 가겠습니다. 자,
자, 11회, 오! 에세스 하나 더 추가! 좋습니다. 에스알은 치카 두 장째, SSR은 루비, 노 두 장째. 좋습니다. 중복이 좀 많네요. 중복이 꽤 많습니다, 지금. 봤던 거니까 바로 갈게요. 이제 250회째입니다. 이번 같은 경우에는 UR이 한 장이 확정되네요. 확정이 됩니다. 이제 과연 여우가 나올지, 다이아가 나올지. 자, 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스코어 카드다 보니까. 일단 SR은 하나마루가 나왔고요. UR은 요우 각성 전 상태네요. 또 오, SR 추가 치카 3점. 중복이 좀 많이 뜹니다 지금. 일단은 SR 세 번째 종류 하나마루 획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UR 같은 경우에는 요우입니다. 리듬 아이콘 28개마다 39% 확률로 655의 스코어를 올려줍니다. 일단 여기까지에서 지금 1500개 양 서버 통합해서 1500개 지금 했습니다. 잠깐 빼고 오겠습니다. 자, 바로 일단 지금 이제 딱 55회 나왔습니다. 55회 나왔고, 지금 대충 제가 여기까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90만원 치더라고요. 현질을 했으면 90만원 치. 오, SR 추가. 네, 좋습니다. 말이. 그다음에 요시코 치카 하나마루, 그리고 리코. 네, 다 모았습니다. 일단은 UR 한 장인 다이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획득에 성공했습니다. 일단은 마리 두 장, 그다음에 요시코까지 해서 SR은 다 모았고, 치카 그 와중에 한 장 더 들어왔어요. 그다음에 리코입니다. SSR 리코 퍼펙트 21회 기록할 때마다 36% 확률로 470의 스코어를 올려줍니다.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데 딱 하나가 안 나왔어. 사인 UR 딱 하나가 안 나왔어요 지금. 그걸 먹어야 되는데. 일단 SSR 3장 치카 5장인가 4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. 카난 다섯 장. 카난 진짜 잘 뜨네요 오늘. 그리고 하나마루도 많이 떴네. 세 장인가 네 장 뜬 것 같아요. 후달려 이제 슬슬. 슬슬 후달리기 시작해요 또. SR 네 장. 아, 이제 SR은 필요 없는데, 근데. SR은 이제, 솔직히 말해서, 필요가 없어요. 너무 많이 나와. 한두 장만 얻을 걸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볼 때는, 카난만 지금 여섯 장이 나온 것 같거든요? 대충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카난 한 장, 치카 두 장. 이거, 카난하고 치카팩 아니죠 이거? 내가 이거 분명히 요우랑 다이아 뽑으려고 한 건데. 자, 이제 앞으로 두 번 나왔습니다. 99회 지금까지 SSR 두 장. 네, SSR까지 한 장 더. 카난 일곱 장. 하나는 7장.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지금 카나만 7장 뜬 것 같거든요. 네, 일단 카나 한 장 더 얻었고,
루비 한 장, 그리고 리코 한 장 더 추가로 얻었습니다. 그리고 마리도 한 장 획득을 했네요. 이제 아니 벌써 50개 나왔어요. 지금 벌써 50개 나왔어.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. 이제 이번에도 UR 한 장이 확정했던데 이번에는 과연 자 이제 사인 UR이 나오길 바라면서 잠깐만. 자 지금까지 1700개고요 여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뽑아야 돼. 이제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. 이제 안 뽑으면 뽑아야 본전이에요. 이제 SSR 한 장도 얻었어요. 뽑아야 본전이에요. 아니 나온 건 좋잖아. 근데 기왕 나올 거면 사인 유얼이 나왔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여우 각성전 상태만 두 장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루비도 한 장 얻으면서 500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 가챠 결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다이아를 제외한 8종의 카드를 전부 모았고 이제 그 중에서 SR이 총 22장이 떴습니다. 그 중에서 카나 7장 그리고 치카도 7장 그 다음에 요시코 1장 하나마루 3장 그리고 마리 4장 이렇게 해서 22장을 획득했고요. 그 다음 SSR 같은 경우에는 리코 2장 그리고 루비 4장을 얻었고 UR은 이제 확정적으로 2장 요 2장을 획득했고 어김없이 또 사인 UR을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1750개 썼고요. 만약에 현질 했으면 130만원치를 저는 꼬라박은 셈이 되는 겁니다.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한 푼도 현질을 안 했다는 점. 자, 한 푼도 현질을 안 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제 얻었 6번을 했는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손해를 볼 만큼 봤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. 나는 다음을 또 기약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